7천여 마리 살처분 돼지고기 공급에 영향은 없을 전망. 아프리카 돼지 열병 중앙사고 수습 본부는 19일 강원 춘천시 소재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돼지 폐 사체를 발견한 농장주의 신고를 토대로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ASF로 확진됐다. 국내 양돈 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18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강원 양곡군에 있는 농가에서 ASF가 확인돼 돼지 5,600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번에 발생한 농장은 돼지 약 7,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중수본은 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 이들 돼지를 전부 살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이 농장의 반경 500m 이내에 다른 농장은 없고 반경 10km 이내에는 농장 6곳이 있다. 이들 6곳에서는 돼지 총 21,156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중수본은 인근 농가 43곳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하고 강원도 내 모든 돼지 농장 200곳에 대해 임상 검사를 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전 2시부터 20일 오전 2시까지 24시간 동안 강원도의 돼지 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 차량, 관련 축산 시설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통계청 가축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기준 국내 돼지 사육 마릿수는 1,117만 마리라며 이번에 ASF가 발생한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 7천 마리는 전체의 0.06%으로 돼지고기 공급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연합뉴스